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 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한 반등을 뒤로하고 양시장이 모두 다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을 한 가지 꼽자면은 아무래도 외환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지난 3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1330원대에서 현재에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부동산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좀 체감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102선까지 내려오면서 우리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도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금융주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까지 골고루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호실적 기대감의 밸류업 관련 기대감도 다시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코로나19 관련주, 엠폭스,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급등세 펼치면서 바이오 업종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또 어떤 시장이 전개가 될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효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주에 양시장, 한국 증시의 코스피 코스닥은 주간 기준으로 일제히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는 4% 이상 올랐고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시장은 양시장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번 주부터 이제 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걸까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삼성증권 측에서는 오늘 아침에 이러한 제목의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변한 것은 없다라는 제목의 위클리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지난주 시장과 이번 주 시장 조건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일단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CPI 지표가 미국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그 다음날 바로 발표된 미국의 7월 소매 판매 지표는요. 예상치 대비해서 급등하긴 했지만은 현재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가는 낮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경제가 생각보다 침체는 아니네라는 긍정적인 심리가 발동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중심의 테크 주도주의 빠른 반등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나이키를 대량 매수하고 나섰고요. 월마트도 또 실적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고점을 순항하는 데까지 현재 힘을 받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한국 증시의 방향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일단 오늘 코스피는 지난주에 2698 선까지 올라오기도 했는데 전거래를 대비해서 15포인트 가깝게 빠지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여전히 2700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번 주에는 단기적인 숨 고르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길어질까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은요.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조정 구간에서 경기 침체와 실적 피크아웃이 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밤부터 미국의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개최가 되고요. 또 8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잭슨홀 미팅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 다른 증권사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SK증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증권과 거의 비슷한 주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여전히 좋긴 하지만은 시장에 쉬어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난주 반등의 속도와 폭이 모두 다 강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인덱스 전체의 방향성은 어쨌든 간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이 상방을 향해서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조금 쉬어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SK증권
삼성과 삼성증권 측에서는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하는 종목과 업종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달랐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 상반기까지 주도주였던 것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SK증권 측에서는 소외주에 집중하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소외됐던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어떨까요? 9월 FOMC 빅컷 기대가 현재 25%대까지 확률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많은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SK증권 측의 입장은 약간 달랐습니다. 통화정책의 힌트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에 따라서 시장이 약간 좀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게 돼서 미국 국채가 10년물이 4%대 이상까지 올라간다면 전체 채권시장이라든지 주식시장에게는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키움증권 측에서는 또 상품 쪽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최근에 금의 가격이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온스당 $2,500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금과 유가의 가격을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이전보다 완화되고는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유가는 불안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유가와 금 가격은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금의 가격은 지금보다 더 탄력을 받는다라는 게 대체적인 증권사의 코멘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안에서는 어떤 업종을 잘 봐야 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결국에는 숫자가 찍히는 곳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될 것 같은데 흥국투자증권 측에서는 반도체에 편중된 차별적인 경제 성장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수출에서는 사실상 반도체의 독주가 특징적이기도 한데요. 7월에 전체 수출 증가율은 13.9%대였는데 그 안에서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요. 50.1%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반도체가 거의 이 우리 한국의 수출 증가율 지표를 끌어올렸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나머지는 7.5%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반도체보다는 화장품 쪽에서 조금 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의 매수 상위 종목들 보시면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담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 자체에 대해서 이 매수 의견을 제시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종목으로 보면 결국에는 반도체가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담았고요. 이수 페타시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담아가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이 아직 전 산업으로는 확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반도체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숫자들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입니다. 이번 주 시장의 특징은 하나 더 꼽아보자면 바로 상장 슈퍼위크라는 겁니다. 총 6개의 기업이 우리 시장에 새롭게 들어오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한 곳, 코스닥 다섯 곳입니다. 오늘 그 첫 타자로 전진건설로봇이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첫날부터 이제 시초가로 시작할 때 70% 넘게 급등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40% 급등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새내기주들의 흐름이 조금 부진했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화려한 대비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진건설로봇은 국내 최대 건설용 콘크리트 펌프카 CPC 제조업체인데요. 콘크리트 펌프카는 고층 건물같이 높은 곳으로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시설 차량입니다. 이 시장에서 지난해 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북미의 시장 점유율 2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난 1999년에 설립을 했고 업력이 25년 가까이 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공모가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16,500원에 확정해서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회사는 탄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의 75%가 의무 보유를 확약하지 않아서 투자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어떻게 흐름 이어가는지 끝까지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번 주에 6개 종목이 릴레이로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이제 새내기주에 대한 투심이 열기가 뜨겁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상장한 새내기주들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했던 유라클의 경우에 장 초반에 50% 넘게 뛰었다가 기관의 매도 물량이 첫날부터 쏟아지면서 결국에는 공모가들이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지난주 월요일에 상장했던 뱅크웨어 글로벌도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하반기 들어서 상장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조금 주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조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차익 실현을 노린 상장일에 단타적으로 좀 투자가 초단타로 이어가는 그런 전략이 좀 통하지 않는 IPO 시장이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그것보다는 좀 펀더먼털을 보면서 중장기 전략을 세워가면서 공모주에 접근하는 게 좋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특히나 기관의 경쟁률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오버행 이슈를 피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들어오는 종목들을 봐도요. 종목과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종목들,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M83 같은 종목들이 많이 보여서 상장 첫날부터 수익 실현에 좀 나서는 그런 전략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각 기업들 어떠한 기업인지 다음 장에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일 들어오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의료용 기기 제조사입니다. 기관 투자자의 미확약 물량이 94.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요. 상장 당일의 주가 변동성 역시나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K3i도 코스닥에 들어옵니다.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하고 서비스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도 기관 투자자의 미확약 물량이 87%에 달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변동성은 주의해 보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TDS팜이 또 수요일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바이오 기업입니다. 약물 전달 시스템 DDS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1608:1에 달하면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목요일로 가볼까요? M83 시각특수효과 VFX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드라마 빈센조와 스위트홈2 등에서 메이스튜디오로 시각효과를 담당했던 업체입니다. 스위트홈2에서 괴물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사실적이었다, 인상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으면서 이번에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M83 같은 경우에 같은 최근에 동종 업계에서 매출 적자가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래도 늦게 들어왔지만 그래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 637:1에 달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EN셀도 역시나 바이오 업체입니다. 바이오 업체가 세 군데나 이번 주에 새롭게 상장하는데요.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CDMO를 하고 신약 개발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와 희귀병 줄기세포 치료제 등의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요. 청약 경쟁률은 928:1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하반기 들어서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진 상황 속에서 바이오주에 대해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바이오 업체가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지도 함께 관전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2시간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파이널 샷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